안녕하세요. 별바라기 TV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호수공원과 주변 아파트를 드론으로 촬영해 보았습니다. 정면의 아파트는 세종 제1풍경채 위너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7층입니다. 84제곱미터에서 158제곱미터 중대형 평형이며 총세 대수는 771세대입니다. 지상 1층 2층은 상가 197호실이 있습니다. 화살표는 나성초, 나성중학교입니다. 이곳은 부원트리 쉐이드리 젠시 주상복합입니다. 이 아파트는 한신더 휴리저브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이며 지하 2층에서 지상 49층 5개동 총세대수는 370세대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1년 8월 예정입니다. 나성초등학교, 중학교는 2021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라 주상복합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단지 앞은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실개천은 금강과 합류합니다. 세종 리더스폴의 아파트입니다. 1단지 343세대, 2단지 845세대 총 1188세대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49층입니다. 평형은 84제곱미터부터 149제곱미터입니다. 이곳에 지어지는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층수를 자랑합니다. 고층부는 금강 조망권입니다. 향은 대부분 남향과 남동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많은 아파트가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예술고등학교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세종호수공원을 가보겠습니다. 세종호수공원은 인공호수입니다. 총면적은 70만 제곱미터입니다. 호수면적은 32만 제곱미터입니다. 담수량은 50만 8천 톤이며 평균 수심은 1.5m입니다. 세종시 중심행정타운 남쪽에 위치하며 금강 강물을 끌어와 인공호수를 만들어 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13년 3월에 완공되었으며 오전 5시부터 23시까지 연중 무휴 무료 개방합니다. 공원 내에는 다양한 테마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가운데에는 수상무대섬이 있어서 다양한 축제 행사와 야외 마켓을 개최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자작나무 등 다양한 수종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생식물이 자라는 물꽃섬, 수세정화를 위한 식물이 자라는 습지섬, 여름이면 연꽃이 만발하는 연꽃데크, 야생화가 자라는 야생초화원 등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산책로가 조성되어 주제별 산책길을 제공합니다.
공원 탐방을 위한 네 가지의 추천 코스는 커플 코스, 가족 코스, 그린 코스, 운동 코스가 있습니다. 습지 섬입니다. 산책할 때는 몰랐는데 공중에서 보니 멋있습니다. 이곳은 세종중앙공원입니다. 2023년 완공 예정입니다. 세종호수 둘레를 도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세종호수 공원은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볼거리가 있는 공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 아파트와 세종호수공원 드론 탐방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